유행은 유행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진다.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조던이든 에어포스든 나이키 신발이 하나쯤은 있기 마련인데, 영상에서 보다시피 저는 옷을 참 좋아하지만 신기하게도 나이키 신발이 한 개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신어서 안 신는 것도 있지만, 근데 저는 너무 유행해서 안 산다기보다는 제가 주로 입는 착장에는 나이키 신발이 아니더라도 더 빛을 바르는 신발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아, 물론 나이키가 안 이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제가 갖고 있는 신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신발들은 영상에서도 자주 보이듯이 캐주얼과 포멀 사이에서 매치하기 좋은 신발들이 주를 이룹니다. 브라더스는 브랜드의 디자인의 지향성이 제가 추구하는 바와 가장 일치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일단 신발 자체의 품질이 논할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좋고,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홈페이지에 계속 기록하면서 소비자인 저희들에게 투명하게 제공되는 이런 점이 정말 좋고, 이 브라더스 블러셔 08을 보면은 라운드토와 스퀘어토의 중간쯤에 있는 쉐입으로서 크게 유행을 타지 않을 만한 쉐입이고, 그리고 가장 멋있는 것은 이건 실제로 봐야 되는데 이 소재감입니다. 진짜 미쳤습니다. 더비 슈즈를 딱 한 개만 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라더스의 블러셔 08 블랙 더비를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닥터 마틴인데, 닥터 마틴은 제가 가장 오래 신은 신발이어서 이렇게 보다시피 진짜 많이 상했지만 아직까지도 편하게 잘 신고 있는 더비 슈즈입니다. 처음 신을 때는 발이 좀 아팠었는데 가죽은 기를 들이는 거라고, 이제는 제 발에 딱 맞아서 흔들리지 않는 침대, 시몬스 같은 더비 슈즈입니다. 사실 지금 가장 트렌디하게 신을 수 있는 더비 슈즈로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스테디하게 오래 신을 더비 슈즈를 찾는다면은 이만한 슈즈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신는 신발 중 하나인 이 캔버스 슈즈는 스튜디오 니콜슨과 문스타의 협업 제품입니다. 도보 색상이고요. 사실 제품이 출시한 지는 꽤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폼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찾고 계시는 신발입니다. 스튜디오 니콜슨다운 안정적인 색감에 튀지 않는 그 쉐입. 저에게 지금 이걸 사도 유행을 안 탈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생각은 나만 질리지 않다면 절대 안 탄다. 이런 캔버스 슈즈에 큰 돈을 쓰기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문스타의 짐 클래식이나 캐치볼의 밀리터리 라인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 신발은 발볼이 얄쌍한 편이어서 사이즈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신고 있는 이 도보 색상이 아니더라도 이쁜 색상이 진짜 마르니까 쇼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컨버스의 척 테일러 1970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하이 버전이고, 얘는 갖고는 있는데 제 신발장에 있는 신발 중에서 가장 안 신는 신발입니다. 사실 신발의 가격이나 활용도, 쉐입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신발이지만 지금 당장 제가 입고 있는 룩에는 더 잘 맞는 신발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많이 신지 않습니다. 그래도 크게 유행을 타지 않은 컨버스의 척 테일러 시리즈는 갖고 있으면 한 번은 신게 되더라고요. 뉴발란스의 990V4 트리플 블랙입니다. 뉴발란스 990 시리즈는 착화감도 괜찮고 신발의 완성도도 굉장히 좋아서 한번 사면 진짜 오래 신을 수 있고 손이 진짜 많이 가는 신발입니다. 캐주얼한 러닝화는 역시 뉴발란스. 가장 최근에 제 신발장이 영입된 뉴발란스와 브라운야드의 M2002 M2001 로우입니다. 이번 SS 시즌에 가장 많이 신게 될 러닝 슈즈가 될 것 같습니다. 신발 자체가 무겁지 않고 스웨이드로 감싸져 있어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지만 메쉬가 조합되어 있어서 SS 시즌에 정말 좋은 신발이 될 것 같습니다. 덥지가 않거든요. 캐주얼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지만 옆뒤 쪽에서 보면 스포티한 느낌도 있어서 SS의 나일론 소재의 팬츠들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역시 캐주얼한 러닝화는 뉴발란스. 최근에 뉴발란스에서 990 시리즈에서 이제는 깨어나와도 될 만한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브라운야드와 협업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릴리즈된 2002 모델들이 다 이쁘니까 한번 구경해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뉴발란스 이외에도 저는 아식스를 되게 좋아합니다. 어글리 슈즈가 한창 유행했을 때 가성비 신발로 조그백이 한창 떠올랐었는데, 저는 이 젤벤처 6가 나중에 신기도 좋을 것 같고 발볼도 굉장히 넓은 편이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젤벤처 6를 운동용이 아닌 패션용으로 사는 것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 아식스를 영상에 넣어본 이유는 2022년도에는 고프코어스러운 느낌의 제품들이 많이 출시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찾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스타일에 정말 잘 맞는 아식스라든지 살로몬 이런 제품들을 눈여겨보고 있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넣어봤습니다. 마지막은 그라더스의 블러셔 11인데, 이번 연도에는 척화부츠 같은 스웨이드 소재의 제품들을 많이 신게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캐주얼한 룩에도 세미 포멀한 룩에도 정말 잘 어울리니까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서칭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막 신어가지고 더러운 부분이 조금 많은데 스웨이드 소재라서 스웨이드 지우개를 통해서
통해서 이런 더러운 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깨끗하게 신고 싶으시다면 로우 데님에는 매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염이 될 수 있으니까 로우 데님에는 매치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데님에 매치하고 싶다면 워싱이 끝난 제품에 매치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말하는 기본 슈즈라고 생각되는 신발들을 위주로 구매를 하다 보면 룩에 점점 흥미를 잃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듯이 평범한 스타일을 좋아하지만 또 너무 평범한 건 싫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에서 이렇게 신발만으로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신발들을 구매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발을 구매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발을 구매하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댓글로 그 이야기를 남겨주신다면 저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줄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꿀같은 주말을 선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샹바.